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예능을 한다든가 스포츠 관계 종목 이런 데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고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골프라든가 축구라든가 또는 BTS 같은 많은 연예인들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됐죠. 사실은 미국에서 한국인이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고 봐야죠. 그게 1960년대인데 이러한 역할을 처음으로 테이블 끊었다고 할까요? 이런 훌륭한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자랑인 김창준 선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김창준 아카데미라는 교육시설까지도 만드시고 정경련 회관에서 많은 일을 벌이고 계시는 김창준 아카데미 이사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모처럼 오셨으니까 복지TV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주시죠. 아까 아침에도 보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한 DNA가 있어서 예. 웬만한 고통은 남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퍼뜩 듣고 오늘 인터뷰가 있다고 그래서 내 자신을 훑어보니까 나도 말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 DNA가 나한테도 있는가 보다. 아하.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어려운 거기를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래서 내가 잘난 것보다는 그런 혈통을 내가 타고나지 않았나 해서 한국 사람이라는 게 다시 한번 참 긍정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건너가서 유학했다. 그것도 1961년도라고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4.19가 막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가시게 됐는지.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아, 네. 예. 나이를 안 됐는데도 그 당시엔 백을 써서 빨리, 왜냐면 저는 이미 벌써 미국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그래서 신청을 해서 군대 가서 남보다 1년 일찍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미국으로 가자. 너무 비참한 걸 많이 봤습니다. 피난 갈 때도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6.25 때도 한강으로 갔더니 이미 대통령께서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가셨고 우리는 뒤에 남아서 한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배가 있어야지. 그래서 고시란이 다시 돌아와서 중공군이 인민군이 와서 압박을 하고 뭐 틈틈이 와서 그냥 소리 지르고 가고 이러면서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또 소문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놈들이 내려온다. 이번에는 애구 먹고 다 죽이니까 빨리 도망갑시다. 이런 말이 또 돌아갔고 두 번째는 가자 도망가자. 이래서 짐을 싣고 얼음이 얼어서 이제 그래도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해서 뚝섬 그쪽으로 올라가서 땅땅 얼었기 때문에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금 남쪽에 있었던 사람도 물에 빠져 죽고 그때 사람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면서 걸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나 셋이서 걸어서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인데 대전까지 한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때 가면서 길에 죽은 시체들이 숲으로 가고 내가 지금도 잊지 않는 거 가끔 꿈에도 나오는데 그 조그만 기집애가 길에서 아저씨 아저씨 불러요. 나도 조그만데 그랬더니 왜 그러냐 먹을 것 조금만 달라고 보니까 엄마는 죽어 있어 옆에. 아무리 내가 어렸지만은 차마 그 숫자 와서 우리 어머니들로 좀
주자 제가 저러는데 야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그 우리는 조그만 장난하는 걸 싣고 왔는데 두 발자리를 그러면 내 몫을 줘라 그래서 김밥을 저 아버님 또 뭐라 그럴까 몰래 가서 줬는데 눈 깜짝하면서 먹고 물 좀 또 달라는 애가 나 이런 그게 영영 잊히질 않고 지금도 개가 개 얼굴이 꿈에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악을 물고 남쪽에 내려가서 대전에 들어가서 대전에서 대전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네. 그 대전고등학교는 유명한 거기서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아니죠. 갖고 간 보석을 팔았습니다. 길에서 예, 예. 시장에서 그 판 걸로 방을 한 칸 이제 얻어 갖고는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아들이니까 아, 그렇죠. 예, 다행이죠. 말았으면 큰일 났었죠. 근데 마침 그때 날다로 선생이 내가 번질번질하게 생겼다고 유국을 하라. 아, 예. 제가 유국을 좀 못합니다. 안 하라고. 그래서 전국에서 연극 시합을 했는데 제가 누구하고 자취한 거 아니 이순재하고 자취를 했습니다. 아, 예. 그 양반 나보다 2년 선배입니다. 네. 그래서 자취를 하면서 친해졌죠. 연극을 했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끝난 다음에 이제 이순재하고 그래서 가까워져서 얼마 전에도 마지막 연기를 제가 또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 또 평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문사에서 평판이 좋은데는 아주 또 그리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러면서 그 양반은 머리가 비상해서 이 연극할 때 그때만 해도 마루 밑에서 위에서 들은 소리 들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 타고 해버렸어. 이야 대단하구나. 나는 마루 밑에서 불러야 1등을 해갖고는 신문에 나고 날렸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너 서울로 오거든 시공간에 앞에 오라고. 거기 무슨 다방이 안에 있는데 무슨 돌체 다방 꼭 오라고. 그러고 이제 나서 저는 대전에 물러 있었고 아니죠. 그러고 나서 서울에 와서 미국을 가자. 도대체 한국은 뭐지 그게 틀 없고 그때 변소도 없었어요. 그냥 네. 아무데나 그냥 도라묵고 하나 묶고 그냥 나무 두쪽 놓고 그러고 그 똥을 갖다 또 배추를 심으니까 맨날 회충이 나오고 말이야. 이 그러고는 너무나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잖아요. 떠나자. 소문을 들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잘 산다니 그리 가자. 그래서 수석을 혼자서 했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 펄펄 뛸까 봐. 그러고 군복을 입고 서울 올라갔는데 대모했습니다. 그날 4.19가 터졌어요. 예. 나는 일주일 휴가를 받고 올라갔는데 군복을 입고 보니까는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기복이라는 사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름 뭐더라? 이공 아들이 아이고 이런 아 이기붕 씨 아들 아들이야 딱 하나밖에 예. 없는데. 예. 이강석. 예. 근데 제가 북한에 살면서 좀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말 타고 지나가고 좀 그 여동생이 참 이뻤어요. 그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는 그 집을 불을 지르고 야단을 해서 놀라서 쫓아갔더니 다 죽었는데 이강석이가 아버지를 총을 쏘고 어머니 총 쏘고 내가 짝사랑하던 누이 동생을 쏴서 죽이고 자기 자살했습니다. 그걸 쫙 들어와서 그냥 끌어내서 불을 지르고 그때 내가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충격이 보통이 아니죠. 예, 이건 예. 그 동기가 그겁니다. 예.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예라이 이러고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가셔서 결국은 유학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유교 사변으로 인한 피난살이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군 생활 그러다가 4.19의 참상을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미국 유학길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미국에 유학 가셔서 이쪽으로 좀 돌았어요. 예.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어느 대학에 입학을 하셨나요? 저 남가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USC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뭐를 전공? Civil Engineering, 토목과를 했습니다. 아, 토목. 예, 저 공과대학에 공과대학 토목을 전공하시고. 정말 수학도 몰랐는데 떠나기 전에 한 달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수학, 물리, 화학을 했습니다. 급하게 그냥 밤새도록. 그래서 엔지니어링 스쿨을 들어와서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서 조금 돈은 가지고 가셔서 입학은 하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학자금 문제라든가 생활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셨겠죠? 뭐 돈도 뭐 집이 넉넉지 못해서 저 접시 닦다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했었는데 마침 거기 신문사가 저를 사장님이 전부 백인들이 하거든 다 동네가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도 백인 동네만 자꾸 살게 됐는데 시장도 백인 동네에서 그래서 흑인들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왜들 이러는지 해서 거기서 저를 픽업해갖고 너 유학생이 이렇게 와서 백인들이 날 좋아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신문사에서 일해갔냐 봅시다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서큘레이션이라고 저 언덕 꼭대기에 그 옛날 이제 그때는 빈터지만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어요. 거기 뒷수익을 줄 테니까 뒷수익 매니저가 되라네. 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신문 날리는 겁니다. 신문을 거기 이제 한 일구 여덟 학생들 갖다 주고 뭉탱이로 그러고 또 돈 걷고 돈 관리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고 그때 돈을 백인같이 똑같이 주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부모님한테 편지를 해서 내가 자립했다. 깜짝 놀라요. 네. 그래서 이제 괜찮았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하시면서 이제 고학도 하시고 이제 신문사에 운이 좋아서 근무를 하게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겪으셨군요. 그 뒤에 이제 졸업을 하고 졸업하시자마자 뭘 하셨어요? 엔지니어링이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지하수 그걸 전공했습니다. 아, 개발. 예, 근데 그 저는 미국 사회에서 조금 반감이 없는 것이 저를 무척 뜨겁게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요만큼도 인종차별이라는 걸 난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동양에서 극하나는 한국에서 왔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뭐 쑥덕거리면서 아이고 좀 뭐 마음에 드느니 어쩌니 내가 뭐 인격이 적응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극하나는 것만 보다가 그래서 그런지 보는 사람마다 저를 그래서 그 큰 고생을 안 했어요. 항상 나는 미국에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줘서 신문사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디를 같이 갔었는데 그때 나들 한마디 알아서 영어도 한마디 못했지 그런데 그걸 갖고 그렇게 절도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확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학교 가고 오후에는 와서 일하라. 예. 뭐 너무 뭐 잘 괜찮았죠 그때. 예. 제가 이제 그 이력을 보니까. 예. 김창준 의원께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이아몬드 바시라는 한 도시의 시장에 또 당선이 되셨다고요? 예, 졸업하고 몇 군데서 일하면서 또 재수가 좋았고 그래서 제가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김엔진이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잡지에도 떠났었어요. 동양의 한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성공했다. 뭐 성공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잡지도 나고 그러면서 제가 동네에서 알게 되고 그저 출마했지 덮어놓고 나오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잡지에 나온 것도 갑비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엔지니어링이 붙다 보니까는 뭐 빈터가 많으니까 이걸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내가 토목을 전공하는 거다. 쉽게 당선됐죠. 아. 마침 그 맞으니까. 아, 그러니까 선거 유세에 시장으로서 역할을 국민에게 알렸는데 시민들이 그게 맥혀 들어갔고. 토목과가 절실히 필요했었는데 맨 뭐 정치만 하던 건데 이 사람이 전문가 전문가가 딱 와서
뭐냐 그냥 탁 보고 몇 가지 얘기했단 말이야. 아 이게 그냥 아 그냥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그래서 메어로 됐죠, 시장으로. 근데 이제 뭐 언어가 통합니까, 뭘 통합니까? 물론 애먹었지만은. 아 영어를 유창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뭐 접시나 닦으려면 영어입니까? 아 그런데 유창하게 영어도 못하시는 경우인데도 시장에 당선이 되시고. 예. 그래서 이제 몇 년이나 시장 역할을 하셨나요? 국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내가 항상 미국에 공업되는 것이 저를 그렇게까지 받아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시의 시장으로까지. 그 유명한 도시인데 부자들이 많이 사는 누구나 백인들이 거기서 살고 싶다. 그중에 거길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는 야 이거 봐라. 또 편의를 봐줘서 거기다 집을 하나 지었어요 제가. 땅을 하나 사갖고는 시장이라 또 좀 봐준다네. 그래갖고는 잡제도 났습니다. 제가 서현 집이. 예. 그래서 텐박 금방 그냥 얼마 안 돼갖고는 상류 사회로 끼게 됐죠. 다이아몬드 바라는 시의 그 지역의 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한 78만 명쯤 됩니다. 예. 8만 명의 시장을 하셨구나. 미국에서는 큰 도시죠. 그렇죠. 예, 예, 예. 또 2만 명, 3만 명 오는데. 예. 아, 그래서 이제 시장을 하시다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하신 거. 그렇죠. 그 도시에 뭐 거의 70%가 공화당입니다. 네. 그 난 몰랐는데 백인 부자들은 다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비즈니스 아닙니까? 예. 비즈니스를 살려야 된다. 그 사람들이 직업도 창출하는 것이 정부가 돈을 버느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게 또 옳은 말이네. 나도 사실은 동양 사람은 그때 일본 사람에 대해서 썼는데 천부민장입니다. 동양 사람으로 또 최초 유일한 아시안에 썼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일본 사람들이 내려오더니 네가 유일한 공화당 출신인데 미국 사람으로 한국 동양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알았느냐 2차 대전 때 백인들한테 지금이라도 민당으로 모여라 돈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제가 안 했습니다. 저는 뭐 돈 준다고 무슨 내가 이념이 맞아서 그러는데 끝내 공화당으로 남았었습니다. 예. 단 하나밖에 없는 공화당이 동양 사람으로 예. 딱 하나.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예, 예. 당선이 되셨어요. 유일한 공화당입니다. 그때가 몇 년도죠? 아이고 몇 년도는 이제 모르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때 뭐 40살인가 그때니까. 아 그 정도 그냥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창준 미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됐다. 특히 한국인이 당선이 됐다 해서 뭐 좀 대서특필했고 국내에서 정계에서 또는 뭐 온통 온 국민이 예, 축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인지 몰랐는데 난 정말 한국 사람이 어디 있어 이 큰 나라에 어디 있겠지 제가 처음인지는 그럴 사람 좀 조심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 첫 문을 연 겁니다. 예, 예, 예. 미국 정계에 한국인 출신이 예, 의원으로서 출발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용기를 갖고 미국 의회에 진출하고 상원 의원에 진출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 제도가 여기 잠깐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실 것이 상원을 한 거는 나 모르겠네. 상원 뵙기. 예, 예. 상원 요새 와서 상원도 한 분. 그래요? 예, 예. 여성이. 아, 내가 보진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원 의원이 되게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상원은 주 대표 격으로 주가 크든 적든 한 명씩입니다. 한 명씩. 그래서 두 명. 미안합니다. 두 명 참. 두 명이죠. 그래서 100명. 예. 그러니까 50주니까 예. 100명.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정치 구조인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 하원 의원으로 지역 선거구에 당선이 당당히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뭐 축하가 쇄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국 하원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직 당시에 잊지 못할 추억거리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 많았죠. 아니, 뭐, 많았는데 이게 몇 가지. 우선 그 한국에 초청받았다기보다는 그 대만이 즉삼 대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거기서 그 원자료 전기를 하고 난 찌꺼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마치 북한에서 사겠다 그래서 북한에서 파는 거 그를 김영삼 대통령이 장거리로 전화하면서 이걸 막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김그리치 의장을 찾아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 뭐 버리면 이거는 북한에다가 팔면은 북한에서 보나마나 묻을 텐데 그럼 지하로 해서 남쪽으로 넘어오면은 그 큰일 아니냐. 아, 그래. 근데 여기 미국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야 또 됩니다. 미국 군인들을 원자병을 다 걸려가고 다 죽은 이건 막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해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또 와서 못하게 막았죠. 막아갖고 저는 중국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아졌고 대만하고 아, 그러고 뭐 그 밖에 또 몇 가지를 또 김그리치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저 뭐야 김대중 대통령하고 미국 한국의 대통령이 도대체 미국에 가서 합동 연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미개국에 있었으니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안을 또 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또 김그리치 붙잡고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번에 그래도 1945년에 독립돼 갖고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김대중 저 또 그 김영삼 대통령 둘 다 제가 했습니다. 그건 벽에도 걸려 있어 레졸루션이 법안을 해서 만장일치라 돼 그거는 그런 레졸루션을 누가 반대합니까? 내가 그냥 소리 질러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연설했을 때 그 뭐 또 김영삼 대통령도 그 다음에 먼저 등원하죠. 그래서 꽉 차서 이제 했는데 그 뭐 이제 번역을 통역을 해주고 그게 감명 깊어서 말이죠. 뭐 본인들이 막 저거 하는데 아 이거 뭐 나로서는 한국 사람으로서 고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게 크게 이제 확대가 돼갖고 내가 무슨 큰 그게 지금도 북해 가면 걸려 있습니다. 네. 예, 그 투 레졸루션이 근데 꽉 차갖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자기가 배에서 서 있었는데 그걸 자기를 밀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를 미국 헬리콥터가 와서 살려줬다. 그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랬는데 나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그 얘기 가면 있게 들렸고 참 그랬습니다. 예. 그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 의원님의 자격으로 어떤 사업에 직접 관여를 할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아니 개인 사업은 괜찮지만 만일에 연방 정부의 무슨 일거리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네. 국가적인 사업은 그럼 개인이 식당 하는 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컨그레스맨을 팔든지 그러면 안 돼요. 광고에 뭐 컨그레스맨이 한다. 컨그레스맨이 난 식당 하는 건 못 들었는데. 근데 저 연방 정부 뭐 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 김장준 의원께서는 그 하원 의원의 재직 시에 개인 사업을 하셨나요? 아, 못했죠. 못했죠. 그렇죠. 다 포기하고 팔았죠. 안 됩니다. 그건. 그러면 그 미국의 이제 학교 졸업 후에 나름대로 사업을 하셔서 재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언제까지 하셨어요? 연했는데 제가 지금 연도를 예.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85세입니다. 예. 86세인데 예. 가장 내가 지금 한 게 기억력이 쇠퇴해갖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연수는 참 못하겠습니다. 아. 그냥 뭐 참고로 그냥 20년 전 것다 이러지 몇 년 했느냐 탁 집으면 1945년 해방된 것밖에 있는 1961년 그런 것밖에 미국 간 거. 미안합니다. 그 연도를 기억 못 하시는 분한테 자꾸 연도를 여쭤보니까 제가 송구스럽기 짝이 없네. 아니 무슨 죄송하죠. 아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추측입니다. 틀리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 말씀 중에
하원의원으로 계시면서 지하 땅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심각하게 다루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지원 정책이라든가 국방 정책의 어떤 새로운 뭐를 이슈를 갖도록 예. 뭐 이렇게 지도하셨다 이런 얘기. 예, 뭐 지도했대. 제가 교통분과위원회 저 소분과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연방의 예, 의회 두 가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뭘 하겠냐. 그래서 물론 교통을 했고 땅속에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둘째는 통양. 거기 또 서브커미디에 또 제가 들어가서 두 군데 서브했는데 나중에는 교통 거기는 제가 통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동양 분과위원회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동양을 가야 돼요. 아, 많이 구경했습니다.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아, 물론 그러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소국이라든가 예. 또는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에서 의원 생활을 할 때 이제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정책을 이제 입안하는 데 참고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김창준 의원께서 그런 그 의정 생활을 단기로 하셨나요? 네. 4년만. 그때 아니요. 6년 아, 예, 예. 하원 의원 임기가 예, 예, 예. 미국은 2년씩입니다. 2년씩. 예, 예. 그러면 3기를 네, 네, 네. 그러고 간뒀습니다. 아, 예. 6년. 아, 긴 기간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때는 FBI가 저를 쫓아다녀서 관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FBI가 예. 왜 쫓아다녀? 불법 저 도네이션 했다 해서 그게 어떻게 된 거 아니? 뭐 지나간 얘기니까 뭐 예. 30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잡아가라면 잡아라. 아니 얼마 전에 다 끝났습니다. 네. 이 모금 운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의 기업들이 동양 사람이 됐다니까 돈 좀 도와주자. 틀린 게 아니죠. 후원금. 후원금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큰 회사 몇 개가 여기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도와주라. 근데 난 몰랐죠. 그게 개인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개인은 도네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몇 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다 적어놔갖고.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예를 들면 뭐 칼의 직원이다. 근데 그걸 칼한테서 받고 이걸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준 것이 드러났다고. 그러니까 칼에다가 대고 남의 미국에 불법으로 돈을 대주고 정책 간섭한 나날 100만 원, 100만 불 저걸 매겼습니다. 벌금? 예. 네. 벌금을? 나한테 아니라 칼에, 예를 들면 칼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쏟아져 나오는데 두어 개가 더 나오니까 한국 기업들이 그냥 미국 국회의원인 아무리 같은 저거지만 예, 예. 돈을 주고 뭐 매수했느니 뭐 별의별 이게 지역국에서 더 이상 내가 못 하겠어요 이걸. 아, 예, 예. 관뒀죠. 근데 전부 그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무슨 뭐 한국에 뭐 저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항상 이해 못해서 그래요.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을 FBI가 그렇게 쓰질 않고 그 사람들은 그냥 오직 법만 갖고 하니까 합법이 아니냐? 아니죠. 왜 본점에서 돈을 받아갖고 그걸 세탁을 해서 지점장한테 주고 개인이 헌 것 같이 해놓고 난 또 몰랐다. 몰랐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야, 지겨워서. 그래갖고 나 정말 몰랐습니다. 예. 모르고 그냥 받아갖고 그걸 썼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여럿이 이런 바람에 이해해. 근데 이제 지나가니 그래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저는 미국이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주고 특히 나는 흑인을 우리 도시에는 흑인이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왜 흑인들이 저렇게 그때 한국 타운 데모였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 예, 현장에. 현장에 왜 갔냐? LA시의 시장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다이아몬드바시인 40마일입니다. 얼마 안 걸려요. 경찰이랑 좀 보내달라. 어쩌나 경찰이 부족하고 뭐 거기 도시가 없으니까 거긴 다 크니까
아마 제일 가까운 겨울 도시가 두 번째로 가까운 다른 데는 조그만 도시니까 우린 큰 도시입니다. 또 경찰을 보내달라 그래서 경찰서장을 불러갖고 나한테 의원님께서 결정하시라 보내자 그랬죠. 잘하셨다고 말해. 그래서는 며칠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서장이랑 타고 맨 앞에서 가서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게 바로 한인타운에서 올림픽. 그게 한인타운이 올림픽이 남쪽 북쪽으로 했는데 라이엇이 남쪽 차 남쪽 흑인턴에서 난 것이 흑인촌에서 난 것이 흑인들이 올라왔습니다. 올림픽 길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위샤라고 유명한 길이 있는데 아주 가장 사치한 길입니다. 그걸 넘어가면은 배불리 길이에요. 시장이 거기서 한다 이겁니다. 예. 거기 때려보시자고.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는 올림픽 거기에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아, 예. 이걸, 중간 지점에. 이걸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인이 뭐 합니까? 때려 흑인이 넘어오니까 막자. 아. 우리는 그때 흑인 동네, 완전히 흑인 아니지만 멕시칸도 많고. 그러니까 흑인이 와서 라이엇을 언제 알았지. 누가 뭐 거기 가려고 가는 길인 줄 알았으면 열어줬지. 몰랐으니까 나도 뭐 단무도 몰랐어요. 결사적으로 막는 거라 이걸. 했나 이런. 그 신문에는 한인타운에서 났다.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미국 저 LA 타임스 했더니 아이고 지나간 걸 갖고 그 좀 밝혀달라. 이걸 한인타운으로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아 그래갖고는 제가 갔습니다. 경찰서장이랑 경찰 밑들이고 갔더니 한국 사람이 누구냐고 시장님 오셔서 뛰어오는데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해병대 옷을 탁 입고 대한민국 해병대를 딱 쓰고 그냥 공중총 따발 아니 이게 뭐야 쏴도 뭐 공포 예 공포는 아니에요. 비비건이 비비건 아. 가까이서 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괜찮아요. 그건 뭐 그들 들고 와서 괜찮아 아예 비비건입니다. 그래서 아이 괜찮아 아이고 시장님 말이야 정말 너무나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여길 지나서 이래 갖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랬더니 신문사에서 확 모여서 사진을 찍고 그때 내가 출마했을 텐데 이제 틀렸구나 그랬죠.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물론 흑인 표는 난 뭐 감은 안 했지만 이 죽일 놈이 한인 표 아이고 좋다 시장 관두자 이거 제가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한인들이 자기 타운을 지키겠다. 신문에 뭐라고 난지 아세요? 본받아야 된다 우리도. 자기네 타운을 지키겠다고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 타운을 우리도 본받고 내가 떴어요. 그게 당선됐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우수해요. 그러니까 난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갔는데 난 이제 끝났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아 이것이 그냥 아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고. 모든 게 하나하나가 엄청난 행운이 따랐고 맞아요. 네? 맞아. 그 아주 그 어떤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정계 진출과 동시에 미국 정계에 아주 수년 동안 아주 재미있게 살아오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그 영어 단어 만들어 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또 그게 맞아갖고 네. 아이고 만날 죽일 놈 살리는 거더니 아 이번에는 야 그냥 LA 타임스가 그렇게 날 싫어하더니 말이야 민주당 공화당이라고 하고 와서 아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해병대 탁 쓰고 자기 타운을 지키겠다고 공청을 갖고 와서 탁 하면서 내가 와서 중간에 서서 내가 한 거 없는데 진두지휘 한 거 진두지휘 한 거 해가지고 와 그러고서 이제 흑인이 또 마침 메어가 흑인이었습니다. 예. 최초로 흑인 마지막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이거 더 또 올라갔지. 그렇지. 흑인 시장을 내가 막아준 것 같아. 아, 예. 영웅이. 예. 뭐 있자.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안 나가려고 그런 걸 갖다가 다시 찢어버리고 나간다. 그러셨구나. 이제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내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했지, 지금. 예. 그렇게 이제 의원 생활도 겪고, LA 사태에도 현장에 예. 본의 아니게 진두지휘자가 되기도 했고 막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예.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미국 정가의 생활도 다 끝내시고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저는 7년 됐나 8년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제가 한국에 보고 무지하게 놀랐습니다. 엄청 발전했죠 뭐. 엄청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네. 이야 이거 뭐 그러고 내가 졸업한 청원군 내가 청원동에 살았습니다. 네. 그냥 조금 좀 가난하진 않았죠. 거길 김영삼 대통령이니까 차를 빌려주고 가고 싶은데 가라 그래서 청원국민학교를 갔습니다. 내가 살던 데를 네. 집은 다 없어졌고 그 조그만 그 전에 그 컸는데 탕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서 걷지 못하겠어요. 이게 왜 우나? 이게 바로 DNA입니다. 내 이 깊숙이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그게 왜 눈물이 납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 내가 야 이거 어쩌구나 한국 사람은 여기서 나와서 대대로 한국 사람인 건 어쩝니까? 여기서 이 무게에서 나한테 몰라요. 걷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몰라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뛰어나오더니 웬일이야 그래요. 아유 그래서 이제 오면서 한국에서 살자.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우리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집도 새로 산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잘 사는데 뭐 때문에 거기 가서 한국 사람 아니냐. 그냥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미국 갔으니까 싫대요 또 이런. 그래서 강유경이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남편이. 그게 와보더니 나보다 더 울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둘이 손 붙잡고 돈은 좀 있겠다 해서 그 집을 하나 사자. 좋아요, 삽시다. 이래갖고 메리아 호텔에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가 뭔지 몰랐죠. 여의도 호텔에 있는 그걸 샀습니다. 현금을 네. 주고 샀어요. 네. 지금 그러는데 우리 둘이서 돈 붙잡고 일생에 우리에서 가장 잘한 것이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네.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서 도대체 상상이 안 가게 변했습니다. 예, 예. 몰라요. 오래 있는 여기가 사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아니 그 앞에 또 공원이 있는데 미국의 센트럴 파크보다 더 좋아. 여의도 공원. 예. 야 사람들도 착하고 옛날에 갈 때는 나무 놓고 돌아먹고 그래서 똥을 누고 나면은 마차가 와서 싣고 가고 여긴 완전히 수세식으로 되고 야 이게 하나님이 날 도와서 우리 저도 놀랬죠. 네. 그렇게까지 완전히 이건 뭐 지금 보니까 미국보다 더 나아요 얘가. 예, 예. 모든 게 예. 그래서 야 한국 사람 보니까 또 착하고 우리는 우리처럼 다 아홉 형제 일 여덟 형제가 다 미국 갔습니다. 조형편만 놔두고. 예. 저 말씀이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 그 김창준은 아카데미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서울 정경련회관에 아카데미라는 예. 거를 17층, 교육시설을 지금 설치했는데 오래됐습니다. 예. 저기 국회에다 얘기해서 비영리단체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단박해줘서 예. 저는 국회에서 인증받은 비영리단체입니다. 예, 예. 그래갖고 등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경련이 옆에 그 기가 막힌 빌딩도 있어요. 그 저 컨벤션 센터 예, 예. 그 안에서 하는데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 또 정경련이 고맙게 해주고 몇 년 됐어요? 아카데미 8년 9년인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오셔서 예, 예. 바로 김창준 아카데미를 그렇지 그때는 언제 그때는 없습니까? 뭐 여기 예, 와야 아무도 없고 예. 그냥 가고 그랬는데 그것도 달래 했습니까? 그걸 호텔에 있다가 가만 까라 더 늦기 전에 뭘 해야겠다. 그게 뭐 있습니까? 뭐 어떻게 미국 시민 아직도 미국 시민인데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나이도 그래서 그러면은 민간 외교를 하자. 야. 그게 뭐냐? 그때 누가 그랬더라. 이런 거랑 하시면서
미군을 저 미국 사람들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해서 민간 외교를 했는데 잘 됐습니다. 미국 전 국내 동지들 와서 너무나 고맙게 해줘서 얼마 전에도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예. 울고 갔어요, 울고. 이 세계에서 미국이 안 간 데가 없는데 한국만은 이렇게 전쟁에서 죽었다고 우겁겠습니다. 기념해주면서 그걸 이렇게 고맙게 해주는데 놀랐습니다. 이걸 내가 하자.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뭐 말도 들을 필요 없이. 근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에. 그리고 그래서 아카데미에 통해서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 뭡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미국을 제가 미국 저 뭐야 체험보고 가깝기 때문에 미국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지 사장은 한국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회사를 세 네씩 초청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저 정치가 몇 사람 또 양쪽에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교수는 좀 안 합니다. 그냥 아카데미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라서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리뷰하고 정합니다. 10명씩. 예, 그래서 각계 이제 외국인 뭐 국내인 할 거 없이 이제 입학생을 받아서 교육을 입학생은 저 학생만 한국 학생만 하고 아 한국 학생 예 아, 교수를 지도자 예 어. 강의만 이제 강의는 예, 예. 외국 지금 여기서 한국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 여기 그렇지. 있는 미국 사람 무상무상해 내가 맞아 그럼 그러면 이제 김창준 아카데미를 수료한 분이 그동안에 7, 8년 동안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기억은? 뭐 600명인가 뭐 그렇다고. 아, 지금, 지금까지. 네.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그쪽에는 뭐, 나오셨구나. 뭐 올라간 사람도 많고 주로 개인 사업 600명인가 500명인가 확실히. 근데 예, 예. 좋습니다. 참 재미나고 또 못 되면 또 여긴 또 그게 좋아. 명절이 되면 또 졸업생들이라고 또 뭐 선물도 뭐 내가 선물을 좋아서 그런 거야. 아이고, 예. 동천에서 자기가 직접 딴 거라고 또 보내주고 말이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아까 말한 DNA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너무나 행복하고 둘이 앉아서 세상에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이 한국에 돌아오기로 한 겁니다. 저도 지금 한국에 돌아온 걸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일생에. 예. 그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김창준 전 의원님이지만 뭐 의원 하시죠. 정치계에 오랜 동안 몸 담으셨고 미국 사회에도 오랜 동안 정계와 경제계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국내에 오시니까 굉장히 국내 발전이 참 대단하다 하는 걸 느끼셨다고 계속 찬사를 보내셨지만은 국내 정계에 좀 이런 거는 좀 바꿨으면 어떤가 하는 뭐 바람직한 충고라고 할까요? 한 말씀 주세요. 예, 충고는 부통령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통령제. 예, 예. 그 뭐 합치고 자식을 그 부통령이 같이 이 부통령은 말이야 반려자예요. 같이. 그다음에 이제 5년 지나면 또 대통령이 될 테니까 그런. 와이프 비슷하게 반려자인데 부통령 대를 뒀더라면 이번에 뭐 누구지 합친되는 거 그것도 부통령으로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예, 예. 둘째는 뭐 유치하다 그래도 유치한 것도 하나도 없고 싸우러 싸우는 건 괜찮습니다 미국도 싸워요 아이고 보셨죠 아이고 미국이 더 하면 더 하지 제기를 그러니까 이걸 싸운 거를 말이야 나무라지 말고 선거는 다 그렇습니다. 어디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그래. 난 안에다서 봤잖아요. 큰 애욕들. 그걸 뭐가 틀렸다. 그런 거 걱정 말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까는 거죠. 뭐 잘못했으면 아, 그 까지 못하는 게 바보입니다. 네. 어? 법적으로 까는데.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하는 거. 그거는 처음 봤는데 미국에는 뭐 부인은 말 잘못하면 큰일 난 남편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 그런지 나오진 않는데 어떻습니까? 부인이 그럼 난 또 그때 뭐가 문제인지 몰랐네. 그리고 또 할 말도 하는 거. 이야, 이 한국이 많이 발전했구나. 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정치가 더 발달한 것 같아. 더 발전한 것. 네. 이대로만 나가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누구를 내가 지지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그 고심하고 있는 기간에 미국 사회에서 정가에서 또는 경제계에서 이미 성공을 하셨고 이미 그 명성이 국내 우리 한국인에게도 자랑이 되셨던 김창준 아카데미 이사장을 모시고 재미있는 그간의 성공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삶이 고달플 때는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좀 더 나아가서 잘 살 수 있는 국가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쓰는 그런 발전의 계기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번 다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준 의원께서도 호롤단신 60년대 초에 미국에 건너가서 큰 성공을 하셨고 그리고 정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본인이 겪었던 모든 여러 가지의 체험과 살아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카데미를 만드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CEO들의 미래를 잘 인도해 주시는 교육 사업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귀감 삼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만남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